라자명 시즌 4 7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선입니다. 뭐 원래 제가 네 번째 인사를 하는데 네. 세 번째 인사를 3주째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네,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가 네. 지난주에 반장님이 네. 지난주 지난주 도와주셨고 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분이 오셨는데요. 강프로님 안타깝게도 남성분이 네. 오셔가지고 빨리 방패 네. 초장부터 주무시려고 지금 네, 오늘 확실한 팬장님. 건 죽돌님보다 훨씬 잘생긴 건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은 네. 보이는 라디오를 네, 해도 된다 예,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닉네임이 신자입니다. 근데 성이 있다고 하는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신자입니다. 아니 왜 배신자야? 아, 제가 사실은 이제 철공소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 선생님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한번 명리학, 마린의 명리학을 해보겠다 네. 하고 들어왔으나 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역시 의지는 좋으나 의미는 좋으나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배신하셨나요? 네. 탈출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배신을 하게 된 아~ 그래서 이제 배신자로 네, 아~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능이 좋은 거지. 네. 그렇죠. 훌륭하죠. 탈출은 네. 지능 스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배신자였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배신자도 넉넉히 끌어안는. 오늘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했는데. 깜짝이야. 우리는 이렇게 배신자들도 넉넉히 끌어안는. 네. 여기 배신자님도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그거야 뭐 근데 그건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된 거야. 아 철공소가 능력이 안 돼서 안을 그 고용을 할 수는 없군요.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저기 1, 2부 함께 하면서 사연도 읽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분과 그 배신자님과 같이 일을 좀 해봤는데요. 그 강원 선생님 천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전에 방송에서 몇 번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막 뭔가 이렇게 그 배신자님이 뭐라고 하면 강원 선생님이 또롱또롱하게 다 네. 들으시고 네. 뭔가 이게 관계가 좀 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식을 뜯어보니까 네. 이분이 오늘 저희가 방송할 개미 오. 일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 증인이 나오신 거예요. 생물로. 네. 그래서 오늘 개미 일주 내용도 풍부하게 들어보고 네. 그리고 강원 선생님도 좀 이렇게 후려 잡 않으실까 아, 뭐 이런 네. 기대를 해보고요. 개미 좋지 않아요. 아니 막 제가 몇 번을 달라고 해도 자료를 안 주시고 막 그러시 애를 먹이시고 그러시는데 개미 입주 배신자님이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네. 네,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되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네, 정미 일주 후기부터 좀 들어보고 개미 일주로 넘어갈 건데요. 일전에 신미일주 때도 방송 후기를 남겨주셨던 분인데 네. 또라이 콜렉터님이 정미일주 후기를 또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네, 배신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은 신미일주고 남편이 이제 정미일주인 또라이 콜렉터님의 후기입니다. 아, 같은 미토 일지동끼리 잘 네. 재밌게 사시네요. 네. 신미 정미. 네. 네, 정미 남자 방송 듣고 역시나 빵 터졌어요. 첫째, 통상적이지 않은 발언.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서 마사지를 받는데 남편이 저번에 아빠와 술을 먹어서 취해 잠들었어요. 마사지사가 만지니까 아씨 누구야 아우 그만 좀 해 하고 헛소리를 하길래 그만 좀 하라고 꼬집었더니 잠결에 하는 소리가 아앙 우리 마누라는 얼굴도 참 이쁘고 성격도 같아요 하고 성격도 족 같아요 진짜 그렇게 적혀있어요 하고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그 말에 샵에 있던 한국 사람들 모두 빵 터져서 마사지가 중단됐습니다.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모두를 어이없게 웃겨서 술친구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일할 때, 싸울 때, 팩트로 뼈 때리는 상상 초월 입담으로 사람들을 질리게 합니다. 제가 너는 그 입만 다물면 성공한다 고 입조심 시켰더니 매출이 두 배가 되네요. 그럼요. 또 이 식신의 관대이기 때문에. 네. 말만 잘 다루면 네. 무시무시한 동작이 있죠. 네. 아주 현명한 아내분을 얻으셨네요. 네. 네. 둘째, 정력.
나이가 50이라 그런지 엄청난 정력이 입으로 다 갔습니다. 쉴 새 없이 말합니다. 술 먹다 제가 졸면 깨워가며 말합니다. 아, 왜 이렇게 그려지죠? 셋째, 네. 초년 고생. 어릴 때 사연 들으면 모두 소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생하고 네. 자수성가했어요. 정미의 아주 중요한 네. 특징입니다. 남녀 모두. 그래서 정미인 주 어린 친구 자녀분이 있으면요. 옛날에 했잖아요. 초년 고생은 사사다. 말했듯이 네. 네. 이 초년 고생이 필수입니다. 네. 좀 고생을 사줘야 된다. 네. 네. 충분히 그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요. 네네. 넷째, 성격. 성격 검사하면 저는 개쌍 마이웨이. 남편은 백수를 시켜도 과로사 한다고 나옵니다. 살림을 남편이 하는데 제가 하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 본인이 다 해버리더라고요. 단점 또한 기가 차지만 못 본 척 잊어버리고 삽니다. 네.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네, 네. 네. 아, 근데 정미일주 남편은 참 매력이 있구나. 네. 네. 아, 매력 있어요. 네. 네. 정말 저희 방 지난 같이, 방송 때도 물론 같이 사는 분들은 뭐 예, 조의를 표합니다. 그래도 피곤한데 지루하진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매력이 터지는 것 같고요. 네. 네. 재미있는 후기 덕분에 저희가 정미일주 시간 약간 복습이 가능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해요. 네. 제가 봐도. 보시나요? 예전에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남편을 얻어보신 줄 알고. 네, 이렇게 또라이 콜렉터님께서 정미일주 후기까지 남겨주셔서 저희가 또 정미일주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개미일주 풍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풍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광고를 좀 돈이 안 되는 광고인데 돈이 될 광고입니다. 보통 광고는 돈이 들어왔을다는 건데 네. 이건 돈이 들어오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최고서 자체 광고인데요. 네. 저희가 그 이게 준비가 건 한 1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저 수면 어플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면 명상 앱이라고 하는데요. 어플 네. 이름이 독특합니다. 하암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하암 명상 정도로 직역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름이 왜 하암이냐. 뭐 최공수 대표님 성이 함씨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요. 하암이 철자가 A가 두 개예요. HAAM인데 Healing Association as Meditation.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 유차가 경상도여고.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예, 이게 약자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HAAM 이걸 예, 약자인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예, 경상도식으로 이제 읽으면요. Healing Association as Meditation. 아, 억양이 아주 오리지널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힐링 어소세이 어떻게 해요? 어소시에이션 에스 메디테이션. 내가 중학교 영영 때 네, 영어쌤이 서울에서 이제 오신 거야. 반장 일어나 읽어봐. 나 너한테 똑똑해서 막 읽었더니 서울말로 너는 영어다 경상도 말로인데. 아니 근데 진짜 억양이 있다. 진짜 상처 입었어요. 우리 보통 있잖아. 우리 이제 처음에 I'm a boy 이렇게 그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경상 진짜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우리 배웠어요. 선생부터 그렇게 발음하니까 I am a boy. 좀 더 심한 분들은 boy. I am a boy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영어에도 경상도 억양이 있긴 하네요. 네, 경상도 인터내셔널 있습니다. 아. 우리 저기 그 우리 독 감옥에서 독학으로 영어를 배우신 네. 그 우리의 선생님 DJ 선생님께서 네네. 영어로 요즘 네. 잘 하시는데 네. 완전 문어체로 하시거든요 그거를 네. 왜냐하면 네. 이 독학으로 배우니까 책으로 네. 완전 영어를 전라도 영어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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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셨죠 Not only but also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선생님 저희 광고 중이었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예. 네, 다시. 아, 얘들 올해 영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제가 요즘 우리 그 저희 도연 한 분한테 막 계속 깨지고 있어요. 왜 니들 하는 거?
근데 영어가 왜 이렇게 많냐? 왜 우리말을 쓰지 않냐? 막. 저도 그거 진짜 싫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또 그 우리 북부 동두천에 이제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했는데 네. 또 이제 시찰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렇게 이제 네. 체험실을 다 무슨 존 무슨 존 네. 이렇게 한 거야. 이 또 존이 뭐냐? 한국말로 바꿔라. 그러니까 막 나가는데 관장이 쪽쪽대서 존을 한국말로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야, 나와바리로 바꿔. 나와버리는 일본말 일본말 그렇다고 애들 노는데 구역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뭐, 아 그게 진짜 그렇죠. 애매하네. 방도 아니고 관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실 그런 것도 이상한 그렇죠. 실도 이상 그러면 무슨 마당 이것도 네. 그렇고 네. 그냥 조언하면 될 것을 또 한국 뭐 아름다운 우리말을 놔두고 네. 하여튼 또 이렇게 뭐 힐링 어소시에이션의 메디케이션 선생님 마이크 보고 아, 말씀해 네. 주시고요. 아, 네. 아 메디테이션이구나. 네. 네 메디테이션인데 이게 치유 인문학 연구소, 네 철공소 기술연을 함의한 단어라고 합니다. 뭐 무슨 이름이 뭐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있어 근데 이 디자인이 좀 있어 보이긴 해. 아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그리고 뭐 수면 어플이니까 하품할 때 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 그것도 생각나고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 이름이라는 거는 또 의미를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 대로 또 다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워놓고 보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어플이냐. 저희가 라자명에서도 강 프로님께서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네. 강조를 해주셨고 네. 수면의 질 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 고질병이 불면증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뭐 시기별로 불면증이 있었다 없어지기도 네. 하고 네. 지속적으로 있기도 한데 그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잠을 못 잔다거나 네. 주변에 분들이 잠을 못 잔다 네. 그러면 일단 공짜니까 네. 다운로드는 네. 다운을 받으시면 17분짜리 무슨 음원까지는 무료래요. 그래서 그거를 틀고 주무시면 잠이 든대요. 글쎄. 그러면 공짜 음원이 17분짜리인데 네. 17분만 들어도 잠이 오면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유료인데 네. 그 결제를 누가 결제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방송 들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 막 피디님을 앉혀놓고 또 망했어 또 망했어 아. 피디님을 앉혀놓고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잠의 질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 더 깊게 잠드냐 그쵸? 얕게 잠드냐. 17분 정도를 들으면 잠이 들 수는 있는데 아, 네. 잠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뒤에 네. 유료 결제로 네. 계속 깰 때까지 들어줘야 네. 된다. 아니 그거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한 다음에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그쵸, 사먹어야 그쵸. 되고 그쵸, 이러면. 그쵸, 그쵸. 나는 시식을 배부르게 먹는다. 아, 요즘에 코로나라서 그것도 안 해요. 아, 시식 코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역시 모든 질을 올리는데도 어쨌든 돈이 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뭐 바로 결제하기보다는 일단 다운로드는 무료니까 받으셔가지고 17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늘 많이 그동안 지난 아자명이 시작된 후로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참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명식이 어떻든 일주가 어떻든 일간이 어떻든 간에 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의 네. 삶의 질, 어떤 생명의 질, 나아가서는 어떤 우리 사회의 질, 국가의 질, 우주의 질 이제 사실 잠에 걸려있다 해도 그 안이 아닌데 네. 잠이 왜 중요하냐. 이게 잠을 안 자면 사람은 미치거나 죽겠죠. 네. 단순히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오행의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밤을 의미하고 또 밤에는 잠을 자야 하고 왜 잠을 자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잠을 잔다는 얘기는 우리가 꿈을 꾼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인간 어떤 사회는 꿈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사회죠. 살아는 있어도 꿈이 사라진 세상. 뭐 잘 나가는데 사실 꿈이 없는 인간.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시대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화해 시대이고 네. 화해 기운은 점점 네. 넘쳐나고 네. 뭐 밤 뭐 12시 1시가 되어도 뭐 그냥 뭐 창밖에 환하니까요. 네. 수의 기운은 점점 줄어들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낮에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제왕절개로 네. 주로 낮에 태어나 버려가지고 아무래도 4, 5미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네. 많다 보니 실제로 이제
사주에서 오행의 균형도 네. 이게 무너져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도 좀 굉장히 이제 막 그 오행이 조화롭지 네. 않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폭력적인 어떤 이지매나 뭐 분노 조절 장애나 어떤 자기 통제 능력의 상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지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데. 아, 그래서 지금 어플 광고하는데 되게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봤습니다. 꼭 다운을 받아야겠네요. 근데 진짜 주변에 보면 너무 그 잠을 그 못 자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지, 많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막 계속 꼭 잠의 부분을 특히 수가 문제가 있다든가 네. 뭐 수가 없다든가 고립됐다든가 네. 과다하다든가 네. 이런 분들한테 저는 꼭 추천을 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저는 네. 이제 잠을 이렇게 어떻게 끝까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때까지 잠을 자지 마라. 네? 보통 보면요. 네. 잠 못 자는 사람이 평생 잠 못 자겠어요. 다 자지. 네. 피곤하면 잘 거 아니야. 언젠가 들겠죠. 근데 아침에 자는 잠, 낮에 자는 잠 의미가 없거든. 네. 아, 그래요. 그래서 해자축시에 자는 잠이 의미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잘 잠을 자지 말고 다시 밤이 될 때까지 네, 기다려요. 기다려 버텨라. 네. 피곤해서 잡힌 잘 거 아니야. 전주리는 무식한 방식으로. 네. 계도를 했으나 어제는 훨씬 더 이제 좀 뭔가 이 진보된 진보된 어떤 이 성적도 성적도 진보된 수면의 도구가 네. 보조제가 됐네요. 보조제가 출시된 것 네. 같아서 근데 아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느끼는 건데 기분은 좋으신데 네. 지난번에 그 저기 반장님 계실 때보다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박프로님 되게 말이 이렇게 흐르지가 네. 못하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게 뭐더라 뭐 자꾸 지금 딴 데 쳐다보시고 오는데 선생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네. 아니 저기 광고할 때 좀 도와달라고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멀리까지 저희가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 네. 돌아왔고요. 네. 뭐 아직까지 저도 안 해봤는데 배신자님 한번 해보셨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선생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저는 한때 철공소에 이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네. 또 이 네. 개발 과정에 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써봤어요. 이제 써보고. 저는 이제 오히려 요즘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저는 딱 뭐 9 to 6 이렇게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입이니까 얼마나 오전에 이제 정신없이 막 시키는 일 하고 네. 정신없이 가다가 네. 물론 선생님 아까 해자축에 자는 게 중요하다 하셨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먹고 와서 자고 싶은 생각이 진짜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 근데 또 막상 자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무실 다 불 켜있고 그럴 때 이제 괜히 생각이 나서 틀고 이제 한 20분 정도라도 짧게 자면 이게 확실히 그냥 낮잠을 잘 때랑 좀 다른 것 같고 낮잠에도 활용을 한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철공소 일할 때도 이제 선생님 강의 준비하고 이럴 때 이제 강의 시작하면 이제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쉴 때 항상 이 지금 녹음실에 들어와서 불 다 꺼놓고 이걸 딱 켜고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똑같은 시간을 자도 훨씬 깨어난 게 있고 그러면 이거를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자면 좋지만 좀 더 현실을 반영해 보자면 네. 어차피 많이 못 잔다면 막 8시간 9시간 잘 수 없다면 네. 진짜 수면의 질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네. 짧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제가 철공소에 전 직원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 말씀드렸듯이 배신자지만 이제 유료 결제를 왜 해야 되냐 결국은 이제 6시간 너부터 이 새끼야 6시간 정도는 반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네 말이 길었습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광고를 미리 준비를 해오셨나?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다들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신선한 접근이에요. 쪽잠용에도 이용하면 좋다. 네. 요즘 잘 주무시나요 박부련님? 저는 잘 못 자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한번 받으시고. 오늘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번 오늘 제가 네, 일단 결제를 하세요. 일단. 네. 아니 저희가 근데 뭐 난데없이 수면 명상 앱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네. 뜬금없이 그냥 들으면 잠이 온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저희 광고 대본에는 어떻게 해서 잠이 오게 되고 어떻게 해서 잠의 질이 좋게 되는지 되게 철학적으로 설명이 돼 있긴 한데요. 네.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고 요건 따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안 다운 안 받아. 근데 어쨌건 이게 근거는 있다 지금 저희가 네.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근거는 있고 요 관련해서 따로 제작을 할 거니까 네. 거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네.
저희 그 기술형 오프라인 강의를 네. 들으시는 분들도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시고 네. 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어플이 네. 출시가 된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번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뭐 안 되면 지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네. 저도 불면증이 시달릴 때는 되게 굉장히 시달리는데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앱 출시 전에 저희는 직원들은 이제 MP3 파일을 다 받았어요. 네. 테스트를 해보려고 받았는데 아, 저는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그분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자꾸 일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네. 네. 뭐 이런 솔직한 후기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예, 상관없으시니까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네. 팁이 또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네. 배신자님이 네. 그 배신에 보답하는 배신에 보답하면 안 되고 네. 부응하기 뭐 어쨌든 뭐, 네. 좀 네. 팁을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이제 소리를 들릴똥 말똥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너무 소리를 키우면 오히려 각성이 돼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 합쳐서 말씀드리면 뭔가 머리 뒤쪽에서 스멀스멀 얘기한다는 정도의 네. 느낌만 들게 좀 멀리서 조금 이제 멀리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좀 더 좋더라고요. 아, 네. 너무 크게 들었나 보다. 막 선생님 앞에 계신 거예요. 막 계속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들릴똥 말똥 네,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모두 다 잘 자면 좋은 거니까 너도 자고 나도 잘 수 있도록 여기저기 이제 공유를 해달라. 네. 아 이게 팁인가요? 이게 네. 팁으로 적혀있는데 네. 그래서 읽다가 조금 당황해서 말을 뭐 해야 되나 했는데 아무튼 네. 그게 팁입니다. 네. 아, 네. 뭐 팁이 이렇게 공유한다는 네, 거, 뭐 네. 이렇게 링크 전송하고 뭐 이런 거 뭐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팁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대본에 충실합니다. 대본에 적힌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한번 저기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우리 모두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 광고를 해봤습니다. 언제나 광고는 어색하네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아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네임이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실 때 그냥 한글로 함. 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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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아 미음. 아, 그렇습니다. 네. 함. 함을 검색하시면 바로 네. 뜬다고 합니다. HAAM이나 네. 한글로 함. 함. 이라고 검색하면 뜬다고 하고 기억하시기 쉽게 아까 저기 배신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하품 소리. 함. 이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다고 대본에 또 적혀 있네요. 대본에 충실한 광고를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개미일주 풍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제발 잠 좀 자줘. 이렇게 쉽고 편하게 잠들 수 있다니 좋다. 아, 아 죽겠다. 아, 자도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해. 수면은 양보다 질이라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소리를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균형 잡힌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메디테이션. 응? 결제 없이 무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월 5,500원에 면역 수련, 연꽃 수련, 피라미드 연상 수련, 클래식 수련 뭐가 이렇게 많아?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함을 검색하세요. 잠 안 올 땐 함! 함 메디테이션. 네, 인터넷에 떠도는 개미일주에 대한 풍문들을 모아서 과연 그러한지 저희가 좀 따져보는 시간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개미일주라고 해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인 거는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게스트 배신자님께서 하나하나 읊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째 키워드. 네. 가뭄의 담비, 네. 오뚜기, 자생력, 환경 적응력. 이게 개미일주가 개미일주 풍문을 읽으니까 좀 이상하긴 네, 하네요. 네, 네, 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환경 적응력 같은 경우 제가 요즘 회사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제 옮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직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네. 사람들이 와 이렇게 적응 잘하네 처음 본다. 이렇게 빨리 자기 자리 잡고 하는 사람 초공소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네. 네. 그치 그치 원래 있었던 애처럼 그러다 이렇게 딱 증발하고 배신. 그게 개미. 아 여기 키워드에 배신은 없네요. 그게 개미일주의 특성인데. 아 그래요? 개미일주의 특성이 배신인가요? 아 진짜요? 농담입니다. 가뭄의 담비. 가뭄의 담비는 어떤? 아 이건 참 좀 그 의외로 이렇게 좀 이
의미가 좀 깊은 표현인데 단어가 잘 안 되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가뭄의 단비라는 게 막 아 정말 꼭 적재적소에 딱 이렇게 들어맞는다니까 참 좋아 보이지만요. 네. 그 결과론이고요. 네. 진짜 가뭄의 단비를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 3일 뒤 3시간 40분 뒤에 단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단비는 세상에 없단 말이지. 단비가 아니죠. 일기해 보죠. 네네. 잘 안 맞는데. 못 맞추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의 단비라는 게 이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 상황. 네. 아 절망적 상황에서. 네. 단비가 내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네, 네. 그 숨통을 잠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릴 때 정말 딱 넘어가는 숨이 잠시 유보되는 정도의 네, 네. 그 역할을 진짜 짜자잔 하고 일어나는 네, 네. 그 역할들을 네.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굉장히 편관 중에서도 이 일지 편관 중에서도 이 개미야말로 굉장히 그 하드한 편관이거든요. 네. 아까부터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네. 이 미토라는 게 이 개수일간의 미토라는 것은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 관이기 때문에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한테는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왜냐면 평소에 전혀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결정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래도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딱 만들어준다. 보니까 개미네. 네. 이렇게 깜짝 놀라게. 그런 깜짝 쇼가 개미한테 네. 있다는 네. 거예요. 또 매력이 또 터지네요. 네. 네. 좋은 쪽으로 받아. 근데 대부분 싫어합니다 개미를. 아니 선생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물론 이제 이 미토를 워낙 내가 끌어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사실 끝까지 좋게 가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네. 이상하게도. 어떤 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조직과 나라는 네.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조직 생활보다는 프리랜서나 그렇습니다. 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프로님도 저는 완벽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지 말라. 아니. 그러니까 다 직장에서 시작해요. 개미는. 담배 같은 역할인데 네. 또 금방 증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수는 아니네요. 내 내 역할이 역까지다라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들. 오소룩이죠. 오소룩이죠. 제가 철공설에 떠했던 네. 멘트가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였는데 그러니까, 딱 그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요 개미 일주. 이게 되게 소름끼쳤네요. 네, 그래서. 이거 가뭄의 단비 이게 여러 가지 뜻을 정말 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네. 사실은 네. 오해하기 쉬운.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오뚜기 자생력 같은 의미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체로 일지의 병관들은 네. 네. 잘 나갈 땐 졸라 잘 나가지만 네. 또 한번 꺾이면은 네. 확 내려앉거든요. 근데 개미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런 혹서의 그 상황에서도 네. 버텨내서 살아남아야 되는 네. 네. 사람들이라서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존재감은 또렷하지 않더라도 네.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네. 죽지 않는 돌고래랄까? 사막에서도 돌고래가 사막에서 그러니까 아까 옛날에 우리도 그 돌고래가 네. 사막에서도 계속 버티고 살아남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을묘가 아니라 개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네. 오늘 진짜 말씀이 좀 잘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미토 일주 시리즈를 세 번 연속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뒤로 밀린 거잖아. 네, 네. 아, 네. 밀려서 지금 이렇게 된 네. 건데. 네. 네. 근데 실제로 일지 미토들이 네. 미토 자리들이 네. 참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송구하긴 한데 네. 좀 억울한 데가 좀 있는 게 있어요. 네. 뭔가 참 독특해. 네. 우리 지난번 저번에 신미도 그렇고 좀 정미는 그래도 좀 도드라지고 네. 오늘 할 개미도 네. 좀 그렇고요. 네. 네. 그나마 이제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을미. 을미 정도. 네. 근데 참 묘한 어떤
미스터리스 하나든 그런 것들이 네. 있어요. 네. 재밌는 일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네. 지지감이 또. 기미는요, 기미. 기미는 이제 기미는 좀 이제 너무 이제 저쪽 이제 너무 저쪽 안드로메다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아. 미국 그때 아. 트럼프 그쵸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네, 또 네. YS 아, 네, YS 사실은 박정희의 실제 그 네. 박정희 대통령도 실제 사주는 기미일주예요. 아. 그렇다는 얘기가 네, 네 여기 사이 힘든 사주입니다. 미초들이 이렇게 정말 통상적이지 않긴 네, 하네요. 네. 네. 제 기억에 통 저기 배신자님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평범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미토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1년 중에 가장 장제라는 태양 아래의 네. 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토라는 게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거는 챙기고 사는 곳인데 유일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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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토가 갖고 있는 수분마저도 사실은 다 증발해버린 땅이 이제 쩍쩍 갈라지는 네네. 어떤 그런 그 아주 백 뭐랄까 백열하의 네. 어떤 네. 땅 네.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하죠 일단 네네. 이 상황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씨가 중요하냐 밭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일단 밭이 네. 일단 이런 네.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참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네. 수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 저 사주는 24절기를 이렇게 많이 따지잖아요. 절기를. 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미월에는 우리가 세 개의 뭔가 또 특별한 절기가 있잖아요. 복날. 그러니까 세 번의 복날이 이제 그 미토를 미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있어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기운이 좀 오묘하고 또 가을의 그 숙살과 여름에 이제 무성함이 그러니까 왕성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미 그러면 말 그대로 미스터리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오늘 좀 이렇게 뭔가 미스테리스 하지 않아 이렇게 말들이 네. 오늘 네. 오늘 좀 약에 취해서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사실은 저기 뭐야 아침 7시부터 생애 최초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아 막 그 수면 내시경인가 뭔가 네. 그 프로포폴 맞고 오셨는데 왜 진짜 그냥 퐁 가는 거죠. 한 방에 가더라고 내가. 그렇죠. 주사 들어감 하는데 그 껴서 딱 끝들이 다 끝나 있어. 네. 그래놓고 대동맥시경 못했대. 왜요? 대동맥 박리 환자라서 깨니까 물기 끝나서 못했대. 아. 그래서 아, 몸살이신 거구나. 그래서 주치 병원에 가서 하시라고. 아, 그럼 다른 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 물려내 이래서 돈 받아왔어요. 아. 네. 그래서 요는 어떤 것이죠? 아니 오늘 이상하게 하루가 약간 이렇게 환각의 상태에 있달까? 예, 예, 예. 너무 일찍 일어나셨나? 왜냐면 새벽 4시에 그러면 대장 내시경 때문에 약 먹는다고. 어제 밤부터 굶으셨을 거잖아요. 네. 저 어제 밤에 막 진짜 난리 안 했어요. 막 왜요? 당 떨어져가지고 아~ 막 식은 땀 나고 막. 네. 아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게요. 건강검진 건강하게 해서 검진 받으려다 진짜 그렇죠. 갈 뻔했어 진짜. 근데 그 보통 뭐 9시부터 먹지 말라 그러고 저녁 네. 먹고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다음 날 그 검사를 하는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만 공복이면 된대요. 네. 나는 어제 점심을 죽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아침도 먹고 점심 주간 그릇 먹고. 네. 저도 저녁 9시 이후부터 뭐 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래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근데 이제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여 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네. 그 많은 검사들 중에 공복이어야 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만 공복이면 된대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냥 대략 뭐 너도 나도 9시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검사할 때 똥이 많이 들면 이제 그 검사기 묻어 나오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공복으로 검사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갈 때 입이 되게 텁텁하잖아요. 공복이면. 그래서 제가 껌을 씹은 거예요. 껌은 먹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근데 당이 네, 당이 솟아요. 당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제가 껌을 씹었는데 그러니까 껌 씹고 다니지 말랬지 내가. 왜 의사 선생님 엄청 한심하다는 듯이 껌을 씹으면 어떡하냐고 검진하겠죠. 그런 일이 네, 있었으면 네. 뭐 어디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였지? 네, 2번 네. 할 차례입니다. 네, 2번 넘어가시죠. 2번.
차분하고 조용하며 대인관계가 네. 좋지만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다. 아 여기 나오네. 네. 크게 존재감이 없는 편. 네. 예, 근데 이제 이 개미가 존재감을 발휘하면요, 네. 좀 무섭습니다. 네. 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아, 어떻게 힘들게 하나요? 굉장히 다양하고 천재적인 방식으로. 아 그래요? 네. 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전체의 어떤 일이 얘가 없으면 또 안 돌아가는. 야, 그게 표현은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계륵 같은 막 그런 그러니까 표현이 적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좀 약간 분위기가 네. 게스트가 개미가 아니었으면 네. 되게 그냥 거칠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지금 단어 고르시느라 두 분이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저기 지 선생도 네. 저기 오랫동안 그 상담에서 개미에 네. 당한 적이 많아. 아, 제가 딱 느낌이 와. 저 경계를 딱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의제가 굉장히 좋은 거. 저기 개미일주와 그 박 프로님이 네. 나란히 앉아 계신데 의제가 굉장히 네. 절로가 있어요. 사실 나도 개미일주랑 별로. 나는 개수면 웬만하면 네. 나 다 괜찮거든. 네. 근데 개미랑 안 맞아요? 개미랑은 참 아니 뭐 내가 뭐 이렇게 사기 당한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네. 상이 진짜 안 맞았다라는 느낌이 많아서 네. 살펴오면서 네. 근데 나는 그 이유가 간단해요. 네. 난 미토가 묘미 한복이 되어서 네. 이 천을 기인까지가 날아가는 네. 아주 정말 좀 불행한 네. 글자이기 때문에 나는 뭐 이해가 되는데 저저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그 수 때문에 굉장히 신약한 사주라서 그러니까 사주에 저는 정계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만 보면 개미든 개유든 개축이든 좀 후달려요.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근데 제가 좀 안심을 시켜드리자면 네. 제가 뭐 배신자님 명식을 외우고 있진 않지만 네. 이 친구는 화가 네. 예, 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개미랑 또 사뭇 다르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 그럼 제다신자 개미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게 더 나빠 내가 네? 보면 뭐죠 이게 네. 근데 진짜 예민해요 개미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 판단력 그러니까 상황 판단력이 빠르니까 상황 적응력이 좋은 거예요 네. 그쵸, 판단이 안 돼도 어떻게 적응할 거야 그렇죠 되게 눈치 없고 이러면 적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뭐 가뭄에 담배 그러면 이제 적세적소라고 이게 자기를 위할 때는 참 좋은 판단력인데 네. 네. 이게 조직 안에서 내가 아까 조직에 오래 있으면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나중에 무기로 사용을 쓰게 됐을 때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그냥 눈치가 빠르니까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너는 왜 그렇게 사실 안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 다른 마음인데 그런 식으로 이건 사람들한테 감정을 좀 이렇게 네. 지배하려고 하는 참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이게 딱 맞장구를 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인데 네. 이걸 좀 이렇게 피해로 당할 피해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네. 이 한 지붕을 누구 같이 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개미가 아까 우리 직진사는 그런 말했잖아요. 이런 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고리만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이거나 혹은 네. 대충 중간에 관리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권력을 가지면 뭔가 어느 정도 하나의 한 부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퍼포먼스는 잘 나요. 네. 이 부서가. 근데 그래서 밑에들이 욕을 못해. 왜? 퍼포먼스 잘 나고 막 성과급도 네. 나오고 승진도 잘 되니까. 근데 저 불편해. 힘들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켜서 힘든 게 아니야. 아 뭔가 되게 왜냐면 아, 그런 진짜 힘든데 근데 그냥 일 많이 해서 힘든 게 나은데. 왜냐면 굉장히 개미는 판단과 분석이 빠르기 때문에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고달프게 만들어. 네. 그러면서 본인도 힘들어하나요? 본인도 힘들죠.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뭔가 개수의 힘을 충분하게 가진 개미들은 네. 그걸 모릅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네. 아래 사람들한테 신강하면 네. 신강하다기보다 개수가 힘을 받으면 근데 진짜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어느 수쯤이 되면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눈 튀어나오겠어 나 진짜 배신감 느껴 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했다
그리고 막 삐치고 막. 어. 삐칠 수는 있죠. 네, 삐치고. 네, 삐치는 정도는 뭐. 네. 근데 지금 2번까지 했는데 그 제가 아는 유일한 개미가 앞에 네. 저기 게스트로 와 계신데 네. 확실히 같은 개미일지라도 특성은 갖고 있으나 네. 정말 사주 구성상 이런 네. 점은 갖고 있고 네. 이런 점은 또 되게 약화돼 있고 뭐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근데 방금 선생님이 막 말씀하셨던 그런 특징들이 거의 2016년 이전에 배신자에게는 그대로 존재했던 진짜 내용이 대운의 흐름 따라 다 근데 제가 되게 아까 큰 일을 막 겪는다 이랬잖아요. 엄청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인생의 진로가 다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뭔가 개미 안 좋은 점 이제 그런 것들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되게 좀 유해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바로바로 임상을 하네요. 네. 생물이죠 지금. 네. 생물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조급하며 가끔 욱한다. 과정보단 결과 지향적. 예. 가끔 욱. 가끔 욱. 뭐 빈도가 어느 정도 저희, 될까요? 우리 그 HMO 그룹에 이렇게 또 김모 회장님이 네. 개미를 주시거든요. 네네네. 예. 욱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욱하는 거. 네, 지금 몸을 욱하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군요. 가끔 욱하시나요? 네, 저는 가끔 욱한다가 맞는데 앞에 조급하며가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평소에는 되게 평이할 수 있는데 일이 막 몰리면 저도 모르게 엄청 예민해지면서 그걸 참고 참다가 욱할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막 순간적으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야 개미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다 네. 터지는구나. 네. 아 그렇군요. 네 번째. 네네. 두뇌가 좋고 눈치가 빠르며 재치와 감각도 있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좋다. 반대로 고집, 실증을 잘 내거나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여 시작이 어렵다. 제가 왜 웃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한번 시작만 하면 제대로 밀어붙인다. 그 뭐 개미에 대한 모든 특징을 아주 한 이렇게 네. 다 모아서 정리를 이걸 했네요. 장단점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 근데 개미의 고집이 참 재밌어요. 이 고집이 이게 뭐 다른 사실 뭐 비견이 강하거나 급진은 다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개미 고집은 참 스타일리시해. 나중에 지가 졸라 다 후회해. 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집이 아니야. 그냥 한번 개긴 거예요. 그러니까 곧 후회할 걸. 그 좀 젊은 시절에는 좀 많이 개기겠네. 많이 여기서 잔잔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로 여기 저기서 이렇게 그걸 좀 특색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4번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실제로 배신자님과 저의 관계가 이제 네. 팀에서. 어쨌건 직원과 팀장의 사이의 네. 관계로 처음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알고 지냈지만 그랬었는데 실제로 재치 있고 감각 있고 눈치 엄청 빠르고 창의력 아이디어 다 좋고 근데 고집도 있고 잔머리는 뭐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확실히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동기가 부여가 안 되면 저걸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그냥 골방에 갇힌 느낌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더 보태면 그러니까 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팀 작업을 동등한 위치에서 한다기보다 그냥 독립적으로 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아웃풋이 나왔던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미들한테는 그렇군요. 그 영역을 보장을 해주면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땅 자체가 사실 신뢰가 없는 땅이잖아요. 미토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옆 땅으로 옮기지 뭐. 안녕. 옆 땅으로. 그런 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현대적인 명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참 그 우직한 이상 참 대단한 장인 정신 막 아무짝에 쓸데없는 장인 정신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건 하여튼 이 개미는 적세적소를 되게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아 내가 저거는 내가 하면 딱 공로가 나에게 온다. 뭐 이런 적세적소 내가 물러나야 될 때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기민하게 잘 알죠. 그렇군요.
자신 이직이 예상되네요. 대신 제가 구직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직은 없다. 지금 생각하는 아, 또 이 방송 하고 있으면서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네. 5번 네. 네. 냉철한 판단력을 가졌으며 상황 대처 능력이 좋다. 다 네. 네. 안전지향적이며 신중한 편.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면 자존심이 강하다. 네. 이것이 꺾이는 상황이 오면 반항심으로 작용하여 침묵으로 시위한다. 예, 네. 여기 제가 이제 삐쳤다라고 얘기하는 네. 겁니다. 아~ 아니면 요거 아니면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불판을 바꿔버려. 그렇죠. 보통 막 신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이 아니라 이제 싸우잖아요, 맞붙어서.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개미는 이제 증발하는 거죠. 아~ 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싹 증발이니까 아~ 떠나거나 옮기는 방식을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저희 병화 신랑이랑 개미를 딱 비교를 하면 네. 와, 확실히 다르네요. 네. 이 시위를 하는 방법이 네. 완전 네. 극과 극이네요. 실제로 어떤 진짜 어떤 조직 큰 조직 안에 있는 개미가 한번 내가 아는 분이 계신데 네. 이 사람하고 한번 치자 붙은 거야. 네. 둘이 받았네. 둘이 받은 거야. 네. 당연히 깨졌지 자기. 어 깨졌지.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면 네. 제일 한직이나 일 없는 부서에 가서 네. 무슨 스스로 자청해서 네. 스스로 자청을 딱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또 월급을 타먹으면서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복수라고 생각했지. 이게 태업이네요. 아, 아. 무섭다. 무섭죠. 어둠은 네. 좀 무서워요. 근데 네.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본인은. 머리를 그렇게 생각하. 네. 그래서 본 사람들 아, 저 사람 계획이다가 좌천됐구나. 다 10명 중에 아무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네. 아, 나는 이런 식으로 네. 복수한다. 네. 제 생각에 10명 중에 10명일 것 같은데요. 네, 독특하네요. 네, 일곱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소확행, 자기만족, 네. 특별한 재물, 명예, 권력에 구애되지 않는 삶을 산다. 네. 살아야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네. 살아야 아~ 한다. 네. 이 개미가 여기에 구애되면요. 네. 아주... 네. 하는 이제 이 애로사항이 발생해요. 네. 아~ 정확하게 이 말이 진짜 정확한 거. 아까 그 큰 사건이 이것들과 관련돼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명예와 돈 다 따라오는데 네. 이게 조금 이게 눈앞에 가시해야 된다 싶으면 이제 이 개수의 계산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와 이걸로 내가 네. 이건 떠고 저거 떠고 저 네. 이 순간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오버하게 되는 거죠. 오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 또 아, 왜 저런 자식 또 쟤 또 막 네. 저런 사람이었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 전 나왔지만 이게 이 소확행 자기만 이게 참 개미가 갖고 있는 또 네. 큰 능력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나발을 꾸려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뭔가를 또 해낼 수 있는 힘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좋다. 이런 걸 가치를 좀 주는 게 좋다. 그렇지. 네네. 구애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네. 특별한 재물, 명예, 권력은 구애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다. 네. 아, 근데 저의 경험을 생각해봐도 너무 정확한. 오늘 많이 배워가시네요. 네. 네. 돈 좀 받아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이 있다.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이기도 함. 네. 관계에서 싸움이 나도 웬만하면 져준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개미의 미덕인 겁니다. 네. 아,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렇게 그런 사람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이게 아니다는 게 드러날 네. 때가 개미가 붕괴하는 시점이죠. 네, 네. 명예를 시점이네요.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막 이러면. 그렇군요. 아홉 번째 네. 외골수 기질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자신에게 치중하는 편 네. 혼자 고뇌하는 성격 탓에 고독하고 우울할 수도 있다. 염세적 성향. 저는 약간 느꼈습니다. 배신자님한테 약간 이런 면을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미가 신약한데 진짜 이 미토까지 대운에 오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서 네. 네.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종교에 귀의한다든지 미친다든가 뭐 자살하는. 아, 좀 완전 방향이 틀어져 네, 버릴 수 네. 있는 거네요. 그 대운세운을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네, 네. 열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남성의 경우 야망, 사회적 출세욕이 강하지만 실제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고. 네. 또 그러니까 뭐냐 그걸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추구해서.
또 눈이 높다. 네. 성격이 강한 이성이 잘 맞다. 네. 이거 뭐 한번 여쭤보죠. 눈이 높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외모, 어떤 성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나의 기준은 높다라는 저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건 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성격이 강한 이성이 잘 맞다. 이게 뭔가 거칠고 이렇다기보다는 자기 성격이 확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 말고. 어쨌거나 일지가 병관이니까요. 좀 이게 관성은 뭔가 좀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이런 이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군요. 여성의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엔 다정다감하다. 이성이 많이 꼬여 피곤할 수 있다. 네. 무정하고 폭력적 남편에게 시달릴 수 있고 재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 개미가 계속 한 천년은 달랐다는 것 같아요. 이거. 이 멘트 너무 재밌다. 재혼이 길하다. 두 번째가 좋다. 뭐. 그리고 뭐 일지가 이제 칠살 편관이니까 뭐 남편한테 맞고 산다. 이게 칠살이 이제 폭력적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 자리로 이제 봐가지고 뭐 그런데 글쎄요. 사실, 저는 솔직히 일지 편관인 여성분들이 사실은 확률적으로 결혼 이후에 그런 부부간의 폭력 희생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모든 부부가 사실은 불화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뭐 불화가 있고 또 서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범죄죠, 범죄. 이때부터 이제 범죄 영역이고 갈등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노출되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일지편관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개미가 가장 높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요술가들은 개미일주 여성이 보러 오면 첫마디가 그렇게 말한대요. 또 맞았구만. 약간 도사처럼. 근데 대부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이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도 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어떤 현실에 있어서는 현실에서의 그 임상적 데이터는 사실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남성의 개비가 될 이제 이 음의 기운이 강한 여성의 이 경우가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개자, 미자가 전부 다 음의 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인 남자 입장에서는 이 음의 요소들을 사실 잘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기는 양이니까요. 음을 도구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음의 입장인 여성 입장에서는 개수의 미터와 음의 기운이 사실은 굉장히 엉킵니다. 중첩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특히 여성들이 뭐 독립적인 어떤 경제활동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음의 문제로 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뭐 옛날에 부인은 눈이 없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개미 부인을 이렇게 보면 인연이 환장년이었어. 그냥 남자만 지나가면 쳐다본다. 쳐다보네. 가 되는 거야 그냥. 본인의 여지와 상관없이. 손해가 막 심하네요. 손해가 막 심한 거죠. 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또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무신이 쳐다보면 괜찮은데 우리 무신이 쳐다보면 아 그냥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아마 쳐다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좀 드실래요?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요인도 있다. 이 말은 이 다정다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정.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의 파트너가 되는 뭐 연인이거나 배우자도 제일 먼저 결정적으로 오해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사실 좋은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네요. 좋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되게 나쁘게 얘기를 너무 나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남자 개미는 쉣이야.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 개미는 쉣이야. 근데 여자 개미는 저는 굉장히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 바닥에 통념이 네. 막 어 막 무조건 초는 실패한다 계산고 막 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판명례 일기 때 네. 을사일준이 이렇게 일지상관 네. 여성들이 네. 제일 많이 들어왔다. 왜냐 네. 어디 가서 보면 전부 다 남편 잡아먹는다 계산고 뭐 어 뭐 용광로 속에 막 정관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그런가? 확인하러 오셨구나. 어 좌파라며 뭐 이러면서 네. 여기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이 왜 이렇게 일지상관인 사람이 이렇게 많지? 네. 내가 네. 이제 저런 이렇게 수강생들의 이렇게 그 네. 자기 명식을 또 받아서 보니까 네. 이게 얼마나 이 학습된. 네. 그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나쁜 얘기 아니다는 거 절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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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주의 기운이 어쨌건 본인이 갖고 있는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남성이 갖고 있는 음의 기운과 여성이 갖고 있는 음의 기운이 다르게 쓰이는 활용이 완전 다르게 쓰이는 거를 또 공부를 할 수 있네요. 추천 분야로 가겠습니다. 네, 12번째 추천 분야입니다. 네. 교육계 금융계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는 핫한 주식 관련 업무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함. 이게 몇 주째 계속 주식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두각을 나타내? 뭐 이렇게 예리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사실은 이 글자를 좀 보면 네. 이 미토 안에는 이제 정화와 네. 예. 정화는 이제 식신생재를 뭐, 예, 편재잖아요. 편재. 그러니까 을목 그 저기 네. 식신에 의해서 네. 편재를 생하는 편재가 생재되고 네. 이것은 자연이 편관으로 관으로 흘러가니까 네. 예 금중에 맞다 네. 아 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건 좀 타당한 얘기입니다. 네. 아.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쭉 개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직관력, 직관적인 네. 능력. 네. 사실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게 무슨 뭐 공부 잘한다고, 뭐 데이터 뭐 이게 아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상황을 정확하게 상황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네. 기동력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주식, 부동산 같이 이제 아무래도 장기적인 장기적, 중장기적인보다는 주식 같은 데 맞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의 흐름 쪽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저는 별로 동의하기는 네, 저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라자명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네. 교육계는 좀 네. 교육계 그러면 뭐 쪽집계 강의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아~ 또 그런 쪽으로는 좀 뛰어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교육이라기보다는 컨설팅이라든지 뭐 그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해주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지 진로 그 뭐죠 진로 상담사 이런 그 입학 사정 전략 네. 입시 전략 네. 뭐 이런 쪽 네 입시 상담 입시 상담 네 그런 입시 정보 교육계 중에서 뭔가 딱 그 요즘 인기 있을 만한 강의에 뭐 기획을 한다 네. 커리큘럼을 짠다 네. 이런 네. 거는 네. 해당할까요? 네. 그런 거는 해당하겠지만 우리가 근데 통상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면 선생님 뭐 이런 개념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목식신이 여기에서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식신이거든요. 다 재와 간에 힘을 다 쓸게 되는 것이고 게다가 네. 중기라서 뭐 거의 힘이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개미 일주가 말을 잘하면요 네. 굉장히 이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말을 좀 못하는 게 나은가요? 말을 잘하면 차분하거나 뭐 예 말을 잘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되거나 네. 아주 크게 되거나 네. 아니면 억수로 크게 되나요? 억수로 크게 되거나 무조건 크게 되네요. 아니면 네. 사기꾼이 되거나 네. 예, 진짜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 일주들이 이제 이 정도로 끝마치면 좋을 것을 네. 남자 개미 일주들이 요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까부는구나 도박 불법적인 어떤 투기 네. 네. 또 따박 뭐 이런 본인의 능력을 이제 그런 네. 데 쓰는 이런 데 써서 이제 학교에 다시 무상급식 무상급식 네. 교육계로 그렇게 진짜 그런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가시는 분도 사실 굉장히 많다. 네. 그런 거를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네. 네, 유명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유명인 아까 H그룹에 등장했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박해일. 그리고 덜 좋아하는 배우 유아인. 그리고 다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김민희. 아, 개미는 개미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크리스탈. 네. 이제 아이돌이자 배우인 크리스탈. 네. 이게 아니, 뭔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기 다르지만 아, 네. 느낌이 좀 쎄하죠. 쎄. 저도 이게 배우들을 보면서 네. 아까 이거 잠깐 봤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탑은 아닌데. 아, 맞네. 굉장히 뭔가 좀 분위기 있는 가지고 자기 있어. 세계가 확고한. 네, 자기가 자기 능력이 확, 나발이 확고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자기 배역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본인의 그래서 영역은 또 확실히 자기 영역의 있는. 배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또 하나 그룹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1위든 그룹은 아닌데. 네. 그렇죠. 네. 죽지 않고 확실하죠. 와, 확실한 자기다. 네. 네. 갖고 있는. 욱하긴 하지만 욱하는 게 이제 불꽃놀이 보면 알죠. 1년에 한 번씩 뭐 여의도 한복판에서 욱하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예. 여기 하나그룹의 모태가 한국화약이었는데 한국화약에서 이제 출발한 네. 그룹이니까 이분이 좀 원래 그분 아닌가요? 맨날 욱해가지고 좀 자식들 때문에 자식사랑이 애틋해서 뭐. 그렇군요. 아, 이게 개미일주 남성 게스트가 있는데 여성 게스트분도 있었으면 참 더 풍부해졌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 어쨌건 앞에 모시고 하니까 저희가 풍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네. 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합니다. 잠깐 라디오 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 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60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60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자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라자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오늘은 네. 생생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반은 먹고 들어가네. 반은 네. 먹고 들어가네.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안타깝게 오늘 사연이 없었는데 네. 공약법에 네. 아주 다행히도 게스트가 네. 개미일주입니다. 네. 네. 그럼 뭐 저기 남성부터 저기 공약을 한번 해볼까요? 네. 공약할 필요가 없다고 늘 말씀하시죠. 어쩌면 돼. 얼마면 돼. 네. 개미일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키워드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랑 좀 연관을 지어 보면은 이제 뭐 욱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제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진심을 파악하는 능력도 좀 빠른 것 같거든요. 진심, 진실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이 이때 빠른 가식이 것 안 통하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장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그냥 한번 찔러나 보는 건지 아니면 아예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막 은근슬쩍 와서 될까 말까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쟤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냥 대놓고 그냥 면대면으로 빡 말하는 사람 좋다 네 좋다 하면은 좀 뭐야 흔들리는 게 있죠. 아, 재밌다 이거. 이게 또 신약하거든. 적극적인 대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앙크만 계속. 아니 선생님도 니 좋다 이러면 좋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 무서워요? 이 무토는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의심이 많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당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당연히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머리 좋아요. 좋다고 해주세요. 아 뭐 그거 말고는 또 뭐. 근데 여기서 제 경우에 조금 미묘한 게 처음에는 딱 좋다 했는데 거기서 계속 상대가 좀 적극적이다. 그럼 조금 이렇게 한 발 빼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역시 신약한 형태를 그대로 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때부터는 그냥.
왜냐면 좋아하는 거 어차피 아니까 그걸 계속 표현할 필요는 없고 은근하게 다정하게 해주면 이제 슬슬 이제 녹아가면서 마음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역시 살아있는 이 임상 생물 임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성의 그 얘기하면서 다정다감이라는 네, 키워드가 있었는데 네. 사실 남자들한테도 좀 적용이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그런 다정다감함을 필요로 하는 거죠. 개미는 왜냐면 자기 삶이 너무 미친년 널뛰듯 할 수 있으니까. 미친년 널뛰고 어떻게 예, 있으니까 좀 그런 좀 안정적이고 초재일관하고 뭐 괜찮다 안 되면 뭐 내가 책임질게 뭐 그런 어떤 다정다감은 사실은 개미는 잘 녹아요. 사소한 것에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좀 힘듭니다 사실은 공약이 쉽지 않다 네. 그 비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진심이 아니면 아니 진심이야 뭐 어떤 누구한테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애하고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네. 진심이 24시간 어떻게 가동돼 네. 근데 특히 개미는 아주 까다로워서 딱 자기가 필요한 타이밍 때 그게 네. 딱 들어와야지 네.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네. 그건 들어와 봐야 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 그야말로 진짜 또 담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적세 적소에 막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이게 뭐냐 개미가 잘 나갈 때는요 이거 들이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개미가 뭔가 좀 한 대 맞고 이 이렇게 억하고 이렇게 그 욱이 아니라 억 이 됐을 때 됐을 때 딱 들어오면 아니 근데 아까 오뚜기라고 오뚜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려면 또 다른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딱 던지면 엉덩이 한번 툭 쳐줄 사람한테 어? 또 이러면 또 언제 그러는 듯이 발딱 씁니다. 표현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 오뚜기 오뚜기 근데 이게 그 이렇게 누워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많죠. 나 누워 있을 틈이 없죠. 네, 그 빨리 일어나는데 그 타이밍이 진짜 잘 포착돼요. 그렇죠. 네, 네.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그래서 이건 마치 내가 쳐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지. 그런데 또 개미는 그래 생각해. 나 쟤 때문에 일어났다. 네. 아 의미를 또 부여합니다. 부여합니다. 맞는 거. 확실하게 부여줍니다. 네. 또 그런 부분을. 왜? 그래야 자기가 훨씬 드라마틱하게 보이니까. 사실은 아닌 것지도 않아요. 네. 알지만. 어느 정도는 알지만 알지만 네, 그런 네, 스토리를 네. 좋아해 개미 우리의 연애 서사를 만드는 게 이 서사의 스토리가 필요한데 너무 진심으로 들이대면 네. 이 진심은 두 남녀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네. 그걸로 드라마 만들어 보세요 시청률 애국가 시청률 나옵니다 그런 거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거 근데 이제 근데 개미는 특히 연애에 있어서 개미 남자들은 특히 그런 서사를 좋아해. 아. 이거는 뭐 신약하거나 신강하거나 상관없이 네, 모두. 네. 그래서 이 남자가 내 것이 됐다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돼. 네.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안심을 하면 된다. 이제 아 그때까지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다. 끝날 때까지 그때 서사를 멈추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상대방이 너무 힘들겠다고. 끊임없이. 근데 저희가 공역법 활동하다 느끼지만 모든 상대방은 어렵다. 그럼요. 남의 마음을 사기가 쉽나?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일단 그 신약한 배신자님께서는 가식을 떠면 안 된다. 일단 처음에 정말 진심이어야 된다. 오버도 안 되고. 근데 또 너무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때리면은 또 좀 약간 멀어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외골수 기질 그리고 남의 일에 별로 관심 없고 이런 건데 계속 세게 오면 내 바운더리가 있는데 넘어온다 여기까지 아니다 네가 네가 좋지만 아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비슷한 것 중에 이제 뭐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하면 절대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오 빠지게 만드는 거 그건 뭐 평관에 뭐 다들 근데 이게 좀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만약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내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뭔가 되게 별로인 행동을 했다. 모양이 네. 빠졌어.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인 사람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면서 좀 딱 싫어지는 게 네. 있는 것 같아. 많이 따지네. 네. 아 공략하지 않는 걸로.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걔 쉐시라고. 쉐시라고. 웬만하면 비해가 일주가 60개나 되는데 뭐 해필 뭐. 이것까지 주목할 필요 없어. 네. 선생님, 근데 죄송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개미유주 남성분들에게 한 말씀. 뭐 이때까지 뭐 다 남성들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막. 뭐 유난히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네.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개미가 이렇게 까다롭고 쉽지 않은데 그럼 네. 개미 여성과 네. 개미 남성이 둘이 만났다. 야, 그거 재밌겠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본 적은 없는데 아우 재밌겠다.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60분에 곱하기 6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3600분의 1인데 이게 쉽겠어요. 그거 말고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재밌겠는데 왜냐면 서사를 요구하는 남자와 네. 서사를 만들어 줄 아는 여자가 만났으니 네. 이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도 사실 보면 개미개미는 아니지만 네. 우리 그 저기 정밀주의 그 달아주신 네, 네. 정미 신미 정미 신미 네. 미 미토 미토끼리 네. 또라이 콜렉터 네. 아, 또라이 콜렉터님 네. 커플처럼 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뭘 잘 만들잖아 얘기를 네. 네. 되게 재밌게 재밌게 마사지 받다 주무신 얘기 뭐 이런 거 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수는요 임수를 네. 필요로 하고 개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확률상 굉장히 떨어지지만 네. 아마 개미가 개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만약에 뒤늦게 밝히자면 아까 여성의 경우 얘기할 때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을 이런 여성이면 네, 소소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는 이제 나중에 좀 정말 우리 하도 이렇게 남녀 간에 만나는 것 자체가 네. 젊은이들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좀 뭐 이른바 금수저들은 무슨 뭐 무슨 듀오니 뭐 결혼 정보 업체에 막 스펙 가지고 만나는 내 젊을 때 스펙을 넣으니까 네. 스펙 등수에 안 들더라고. 아 쓰레기더라고. 가입이 안 돼요? 아, 가입이 안 되나는 그냥 쓰레기야 그냥. 거기도 가입하시라고 그랬어. 아니 내 거기 아 거기서 일하는 그 매니저인가 뭔가 네. 하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가 요 그런 전년기 때에 전년기 때에 스펙을 네. 넣어봤어. 네. 그랬더니 웃으면서 가입 안 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씨 뭐야 이제. 그러니까 대다수의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어떤 이른바 막 비싼 고급 정보 업체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뭔가 이 명리학 커뮤니티로 이것을 온라인 상으로 엮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나. 가오십니다. 아, 내 인생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일단 하암부터 좀 성공을 해놓고. 같이 잘 되면 하암 틀어놓고 같이 자고. 뭐. 그렇지. 잠만 자는 거야. 잠만. 잔다 해놓고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아예 어플이 워낙 저기 유용하여. 빨리 자는 뭐 말도 나누기도 전에 잠들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근데 진짜 개미개미는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보통 되게 같은 일주끼리는 좀 맞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미토와 미토의 만남은 본래 좀 끓이는 골짜기긴 해요. 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사막 옆에 또 사막이 있는 거잖아. 네. 또 혹시 알아 그 사이에 어린 왕자가 살지? 갑자기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돌아오시고요. 네. 혹시 뭐 개미개미 커플이 있으면 또 제보 좀 해주시면 좀 제보에 좀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난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없어요. 그리고 전혀 없으신가요 다들? 지나간 친구들이 일주일 한번 뒤져본 네. 걸로 배신자님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나는 근데 이게 사실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네. 이 커플들 같은 경우는 네. 절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드러날 것 같아요. 그 얘기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자기만의 스토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네. 아, 그게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아, 무신이 강프로님이랑 굉장히 다르네요. 너무 다르죠. 내 연애를 널리 알려. 아, 그렇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 저는 그 아까도 잠깐 그 여성 명식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네. 개미 여성들은 좀 쉽게 그 네. 오해를 받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하는데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 또 굉장히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외모라든지 네. 어떤 특정한 어떤 일면만을 보고 네. 쉽게 말해서 좀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제가 볼 때 성공 확률은 높을지는 몰라도 좋은 결과로 네.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리고 청춘에도 기억나시죠? 네.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네. 약간 개미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보이지 않는 칼이 있습니까? 아니 보복의 정신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조심하셔야겠네. 네가 나를 완전히 우습게 봤냐? 알려줄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평가는 기본적으로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그 이 자존심, 자긍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자기의 뭐 스펙이나 처해 있는 상황과는 달리 높고 특히 개미는 그 아까 말한 대로 평관 중에서도 일제 평관 중에서도 네.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평관이기 때문에 오뚜기 같이 평관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어떤 한 단면, 어떤 한 측면만을 보고. 네. 판단한다면 그건 이제 굉장히 큰 오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자기 앞에서 이렇게 반가워지면서 잘 모르는 사이인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안부를 물어준다고 그걸로 그런 그 사람을 네.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젖된다. 개망신 나간다. 개망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다정다감의 그냥 대상이 될 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진짜 마음에 들어서 사귀는데 이 자기 파트너가 자꾸 다른 남자들에게도 다정다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보통 이 문제로 사실은 많이 이제 그 싸우게 되는 그런 왜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싸우면 좀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네. 같이 놀고 또 같이 놀고 그런 게 많잖아요. 네. 또 그런 자랑 내 자기 여친이랑 남친이 생길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이제 근데 꼭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사실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실제로 저도 이렇게 그런 상황을 제가 살면서 보니까 꼭 제가 일지가 편간인 사람만 사귈 때 꼭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내 남자친구의 남자들이 그 남친의 친구들이지만 그 자리에서는 남자인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프로페셔널하죠 그런 점에서. 근데 남친의 입장에서는 사실 씨 뭐야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냐 프로의 그 세계를 인정해 줘야죠. 프로페셔널하구나. 프로페셔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양다리 걸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냥 매너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어떤 그런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거죠. 네. 일반적인 어떤 자기 남친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남자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굳이 자랑스러워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런 성적을 충분히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막 저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꼭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또 뒤끝이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야 네가 본래 그랬어부터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 너무 이제 이건 이제 아주 이 서사가 막장으로 이제 계속 아까부터 그 얘기가 떠오르는데 남녀가 바뀌겠는데 노사연이랑 이무송이 무슨 뭐 이렇게 모임에서 밥을 먹다가 이무송 씨가 다른 여성분에게 깻잎을 이렇게 뜯는데 잘 안 뜯겨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걸 가지고 노사연이 나의 깻잎을 왜 뜯어주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혼자서 잘 듣기 남자들도 잘 듣기 힘들고 그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해주면 해주고 저는 살다가 그런 경험도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때인데 대화를 일도 못하고 말일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늘 이제 뭔가를 어디 뭐 친구나 후배 집에 얹혀 살면서 내가 살림을 사는 적이 그러니까 하우스키퍼를 한 적이 겨울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의 주인 커플이 주인인 여자친구가 놀러와서 나는 이제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장을 봐서 이제 막 내 음식을 딱 차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 맛있어서 사실은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해줬으니까 지졌으니까 매너로 이제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좀 그 의욕이 너무 과한 나머지 또 배도 고팠나 봐요. 과한 나머지 내가 여자니까 조금 담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차별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나 그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보다 적게 먹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조금 작게 담아줬어. 근데 그걸 후딱 먹고 자기 옆에 남자친구의 그릇에도 그 음식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 내 그릇에 있는 내 접시에 있는 왜? 쑥 들어가서 먹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그쪽에서 태연한 척은 했지만 아 맛있나 봐 이런 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 선생님 밥에 손을 대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뭐지?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내일로 나가야 되나? 막 이제 쫓겨나는 건가? 굉장히 당황해. 근데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예요. 지 남친의 그릇보다 내 그릇이 좀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인데. 좀 사실 그때 이제 그 미묘한 느낌이 굉장히 어떻게 뭐라고 먹지 마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친구가 뭐 뭐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정상할 수도 없고 진짜 미묘했어요. 내 살면서 생각보다 불편해. 내 생애의 미묘한 순간 베스트 3를 꼭 들어가는 장면인데. 아 처음 뵀어요 그날? 아 처음 본 건 아니죠. 물론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 이건 뭐지? 그냥 제가 아까 자꾸 개미 놀 때 미스테리스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좀 그런 미토가 들어간 미스테리스하다라는 것이. 근데 그 친구가 개밀주는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미토가 두 개나 있더라. 월지시지가 미월 미시야. 그런 일이 있어도 당황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당황하면 지는 거예요. 당황하면 옹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쿨하게 해줬을 때 훨씬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 남자는 다르네. 진짜 갑니다. 어디 가요? 홍콩이요. 갑자기? 그냥 비행기 안 타도 홍콩으로 갑니다. 멀리 가네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런 여자분들은 또 그런 비난에 대해서 막 노이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되게 쿨하게 딱 그냥 프로페셔널함을 그렇죠. 아이 칭찬을 해줘야죠. 네가 매력 있어서. 평가는 매력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자기가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 평가는 무조건 우울증으로 가요. 내가 매력이 없어졌다. 남자건 여자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성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이거는 이제 살아있을 때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 쪽으로 딱 똑같은 건데 뭐 그 사람 본질은 변하는 게 없으니까. 자꾸 접시를 밀어주시네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 편관에 또 이렇게 뭐 충성심이 있습니다. 정관의 충성심은 철저히 이익에 자기의 이해타산과 이익에 기반한 충성심이라면 편관의 충성심은 이제 정말 중국 무협지적 그 충성심이거든요. 대를 이어서 뭐 내 은인의 원수를 갚는 뭐 이런 게 편관의 이제 충성심인데 그래서 훨씬 드라마틱한 서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 근데 이 대한민국 남자 이 쓰레기들은 그런 그릇이 안 돼. 그런 그릇이 안 돼. 그런 그릇이 안 돼.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최근에도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네. 이 또 코로나 이 경제 위기 국면이 되니까 네. 부부 사이의 위기들이 네. 사실 많이 생겨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문제는 경제니까요. 네. 아,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또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제 뭐 실직이라든지 네. 혹은 또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제 주변에도 그런 걸로 이제 호소해오고 이제 많은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나마 좀 그나마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네. 수면 아래 좀 사 있었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삶의 여건이 퍽퍽해지면서 네. 네.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이제 노출되는 거죠. 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네, 이것을 굉장히 좀 어른스럽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목에서 이제 좀 개미 같은 이제 아주 섬세한 이 명식들은 네. 굉장히 이제 취약한가요? 취약하고 위기에 빠지기가 쉽죠. 네. 그런데 이 쓰레 같은 남자들이 또 이걸 가지고 빌미를 삼고 또 네. 무슨 사골도 아닌데 또 뭐 십몇 전에 일어난 걸 가지고 또 우려 먹고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사실 이럴 때 또 이제 남성 혐오자 진짜 10년 전에 왜 강원한테 그 박 그 존재 뭐 이런 거 우려 먹고 또 이제 뭐 또 이제 나가서 그럼 이제 부인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또 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 네, 네. 나가서 뭐 했냐고. 지긋지긋하네 얘기만 들어도. 네. 예, 정말 진짜 지긋지긋한 얘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개미일주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멘탈이 좀 쉽게 붕괴될 수도 있고. 취약하니까. 예, 취약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럴 때 이제 그 뭐랄까요? 아무래도 금 기운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신약하다면 그래서. 남성 쪽에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그 상대를 대해줘야지 자꾸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몰고 가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복수의 사단만 나는 게 아니라 네, 네. 말려 죽일 거야 뭐 이런 심리가 좀 진짜 실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말씀해 주시는 팁들을 듣다 보니까 네. 처음에 공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유지 보수 네. 약간 이런 쪽으로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개미일주 여성분들은 네. 뭐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 얘기가 저는 타당하다라고 본데 어렵지 않은데 유지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뭐 막 정준다는 아닌데 워낙에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인연을 맺거나 이럴 때 그렇게 뭐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본다든지 뭐 아주 너무 까다롭게 뭐 상대를 선택한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미의 영향들의 좀 네. 아픔이 그런 겁니다. 자기를 네.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 네, 네. 그걸 그대로 고쳐고쳐 믿어요. 그게 올인합니다. 네. 아 그럼 구라예요 그게? 아니 구라 그때는 구라가 아니었겠지. 아, 그 순간은 만큼은 근데 그 쓰레기들의 순정을 어떻게 믿냐고. 여기서 쓰레기란 대명사인가요? 네. 남성을 지칭하는 미치겠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만큼이 이제 오롯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목을 치게 되는 이제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아니 처음부터 뭐 미치지 않는 다음에야 뭐 좋아지도 않는데 마치 지랄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막 마치 그 정신병원에 가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급 사과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너님 같이 이렇게 사기 당해서 결혼하는 애들은 그런 일반화 시키면 안 돼. 아니 제가 이 말씀 할 때마다 머리가 삐삐삐삐 쓰는 게 네. 저희 시아버님이 너 그 녹음하러 가는 거 무슨 방송이냐고 네.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듣지 마시라고. 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들킬지 모르거든요. 아마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네, 뭐 무슨 네. 이야기다 여기까지 네. 여튼 지금 남신 여신 공약을 해봤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이렇게 네. 뭐 통상적으로 유지보수까지 네, 네. 디테일. 왔잖아 네, 또 네, 개미 네. 남자 생생하잖아요 지금 네. 여성을 너무 많이 공략해갖고 남성도 네. 까먹긴 했는데 네. 어쨌건 앞에 내용 다 들으셨으니까 메모하시고요 네.
네, 어쨌건 공약에 도움이 어떻게 조금이나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강프로님 임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아,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하니까. 주변에 좀 있어요. 주변에? 네. 아, 남자건 여자가. 저는 있기는 한데 건덕지는 없었다.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례들이 나한테 많이 많았다고. 나는 나하고 갈리는 그건 없는데. 저는 정말 없죠. 실제로 제 손님들 중에서도 개수일 주 손님들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흔치가 않고 또 와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냥 저랑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친밀하지는 않더라고 실제로. 근데 그건 뭐 강포로 개미는 사실 간을 잘 봐서 그래. 그래서 자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애들 얘기했잖아. 어디 내가 보러 갔더니 미토는 간볼 미자라고. 근데 아까 이제 여기 개미 배신자님을 만나서 제가 여기 방송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처음 뵙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를 네 번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어디서 뵀잖아요. 왜냐면 저기 녹음하지도 않고. 근데 제 스스로 머릿속에 개수일주하고 멀어져야지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정말 사람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워낙에 저는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 한 3년 전에 어떤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기억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 네 번 만났다는데 전혀 저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유, 예. 아니, 근데 이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남은 일주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 네. 끝머리에 남아있는 열 몇 개월 몇 주 일주인데 이게 그 일주 특성상 네. 명리에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은 성향을 가진 일주들이 많을 것이고 네, 네. 그리고 플러스로 강프로님과 네. 박프로님 이제 주축이시잖아요 방송에 네, 네. 이분들과 잘 맞지 않은 사람들의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네, 살짝 뭐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이제 남은 일주들은 다 욕만 나오겠다. 아유, 그건 너무 오바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지산 선생과 달리 개수일주하고 참 친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무토니까요. 네, 네. 또 저는 이제 화가 부사상 네, 용신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저하고 좋은 인연이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연애도 이렇게 개수도 쫙 이렇게 네. 쫙 하는 게 개해 뭐 개해 뭐 개묘 개유 네. 뭐 심지어 따님은 개추 네, 뭐 쫙 네. 정말 개미만 딱 없어요. 네. 모든 개수를 만나봤지만 개미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도 인사만 하셔야 되니까. 그죠? 빼먹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 많이 힘드시구나. 네, 생각보다. 많이, 많이 힘듭니다. 네, 여기까지 개미일주 연애 공약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개미일주 사연들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에 개미 사연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마치기 전에 그 다음으로 진행될 일주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네, 드디어 나왔네. 가봉. 예. 네, 가보로 갑니다. 네, 저희가 그 미미미를 끝내고. 네. 네, 가보. 근데 가보가 이때까지 안 나왔던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솔직히 한 거 아니야 우리? 네. 난 거 같은데. 네. 기억이. 설마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선생님? 안 했고요. 안 해서 하는 거고요. 네. 네, 오랜만에 감목을 만나요. 우리 철공소에 가보가 있잖아 또. 그렇죠. 어떤 분이 스페셜 게스트로 모셔야 될까 봐. 아, 그분이 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아, 우리 철공소의 작두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 명리 이기반 반장 출신인데 그냥 딱 보면 가보. 가보의 모든 거. 네. 네. 가보의 모든 거 맞아요. 오로바오 가보. 제가 저 젊었을 때 갑오일주 여성분하고 한 1년 교제를 했었거든요. 아. 제가 만난 여성분이 갑오일주, 갑술일주. 아. 이제 이 갑술하고 제가 갑오 여성분들은 좀 알아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좀. 그러니까 다음 시간 말고 좀, 예, 다음 예, 시간에 예, 또 디스터를 예, 좀 풀어주시는 예. 걸로. 네, 기도가 주목됩니다. 근데 국어 사전 갖고 올까요? 왜 이렇게 단어 선택을 못하세요? 삐처리했죠. 네, 오랜만에 감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갑오일주가 진행되면 감목일과는 모두 끝난다고 네.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끝이 났다고 네. 정말 역시 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연 말고도 가보일주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혹은 기대되는 점 남겨주시면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질문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자명 시즌 4 게시판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요. 공지글의 양식을 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림이라는 닉네임의 청취자분께서 저에게 아주 고급지고 맛있는 빵과 쿠키를 보내주셨다고 대본에 돼 있는데 이게 고급지고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빵의 규모가 쿠키의 규모가 대형입니다. 아주. 지금 보고 계시겠네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뜯고 있습니다. 3차 흡입하시고 계시고요. 강프로님. 늘 방송과 강의 감사하게 듣는 1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빵을 보냈습니다. 약소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죠? 약소하지만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절대 약소하지 않았고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푸짐한 선물 덕분에 방송 기운내서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